여러분 이제 슬슬 하드데미안 잡으러 갔다 올게. 한 방에 끝내고 올게. 하드데미안은 뭐 오래 끌 필요 없어. 하드데미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댓글까지 센스! 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하드데미안 이제 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서 격파해야 되고요. 데스크 카운트 5로 감소된 상태. 원래 데크가 10인데 5인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. 가시죠. 데카는 이게 이제 해방키다 보니까 아까 얘기드렸죠? 데카 5로 감소한다고. 다음 주 중 동그리 안경 뜨면 별풍이 1000개 미션 가능한가요? 아우 무조건 쌉 가능이죠. 무조건 되시죠. 아마존이에 한번 준비되시면은 날려주십시오. 다음 주 제가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슬슬 복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쌈박하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한 발에 피 정확히 깎은 거지. 노바가 이게 입고 없고 차이가 데미안이 엄청 커갖고 진짜 얘는 그냥 수시로 왔다갔다 해버린다 바람에 하는 것도 겁나 없는데 겁나 안 하잖아 얘가. 잠깐만 이거 좀 실수인데 이거? 잠깐만 제발. 자 아무 일 없어라 제발. 조졌어요. 그럼 낙인 사는 거 아니냐 이거? 와 씨 빠빠룰라 이거 왜 이게 맞 이거 낙인 사게 난다 이거 지금 낙 이거 낙인 사게 함께 많이 나는데 정말 낙인 산다. 와 큰일났다 이거. 아 칼 두 개인데 좀 애반데 이거. 칼두기가 좀 에바기는 해 사실 많이 어렵지. 칼두기 나기는 그냥 풀리 보면 보이는데 풀어야겠다. 왜 죽어? 보여준 거예요? 나기는 그냥 풀리 보면 보이는데 풀어야겠다. 아 장팔 피 깎였어 못 봤어. 아 나 칼 본다고. 극딜 온 시킨 다음에 바인드로 피 쭉 깎아야 돼. 이때 조금만 천천히 가자. 극딜 좀 온 대고 가자. 극딜 온 대고 여기서 그리고 자, 이거 낙인 풀고 가자. 낙인 풀고 던지고 굿. 낙인 풀고 이제 내려오면 이제 극딜 준비. 나 이제 그 템페스트 곧 돌아오거든요. 보시면 쿨타임. 자 들어갈 준비. 찍는 거 피해주고 사뿐하게 나오면은 존나 때려서 2패 넘기고 자 바로 극딜 온 준비. 2패 들어갔습니다. 이거 제일 중요한데 바로 사라져버렸죠? 찍어요.
아 제발 이게 왜 여기서 걸리고 그러니 도와주세요 제발 부처님 하늘이 애들이 제발 제발 해주세요 어 그렇지 나 있다 낙인 풀어주고 물약 제발 그렇지 그렇지 이건 가능한 거지 되면 좋겠구연 저주 발라놓고 낙인 풀어줘야 돼 낙인 제발. 제발! 그렇지! 튀어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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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넌 뒤졌다 이제. 컴 베이비. 고. 일로 와. 빼. 쟤 때리고. 쟤는 쩐져 놓고 난 피하는 거 일단은. 굿. 굿 좋아요. 여기서 딜 박으면서 때려주고. 무적 박아주고. 피해주고. 이불을 뽑아주고. 마지막. 한 방이다 이 새끼야. 가자 이놈아. 아, 너 왜 어디가? 죽었다 이 새끼야. 어, 나이스. 해방 퀘스트 완료입니다. 데미안까지. 와, 이거 마개가 뜨냐? 마개들은 안 뜬 것 같아요. 앱스토어 조차도 안 떴는데요. 와, 이데카로 처음에 죽고. 아, 이걸 깼다 그래도. 뭔가 인성질을 많이 안 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구독. 여러분 퀘스트를 바로 깨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거죠? 한밤의 회의장으로. 어? 맨이 못 떴다고요? 까꿍. 아 씨발 일리움 꺼서 안 보였나봐요. 아니 아 매직 컨트롤 실화냐? 자 보시면 제네시스 무기 파멸의 검 데미안의 흔적 완료 가능입니다. 자 가볼게요. 바로 검 없어의 편린과 무기 깃든 어둠의 흔적 조건이 갖춰졌군.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지. 멋있어요 진짜. 이거는 제네시스 무기 파멸의 검 데미안의 흔적. 여기서 있죠. 부기 영화도 불로불사의 몸도 아니었다. 데미안이 바랐던 것은 소박 행복이었을 뿐. 단출하지만 단란한 저녁 식사. 처음 본 엘라스의 눈. 선물 받은 목도리. 어머니와 형이 있는 돌아갈 집. 어 이거 좀 슬픈데 이거. 그가 바라는 행복은 그런 것들이었다. 그러나 리프레가 불타던 그날 불길은 그 모든 것을 앗아갔다. 병약한 마족 소년이 원했던 행복과 삶의 전부를. 깊은 절망에 빠진 그에게 뱀이 다가와 속삭였다. 내 어미를 되살려 주겠노라. 데미안은 덥석 아카이름 뱀이 손을 잡았고 검은 마법사의 군단장이 되었다. 그가 아직 소년의 티를 채 벗지 못한 때 일이었다. 지금 여기 군단장들의 회합. 소중한 사람을 잃고 타락한 길을 걸은 자가 또 한 명 있다. 사자왕 반레온. 타인에게 묻어난 그도 데미안의 존재는 어쩐지 신경이 쓰였다. 그의 불행은 자신의 그것과 닮았기에 자신의 과거와 겹쳐 보이기에. 어 좀 슬픈데 멘트가?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도 있는 법이지. 설령 위대하신 그분이라 할지라도. 데미안
도무지 영문을 모르겠군. 당신이 남의 일에 관심을 다 갖다니 허튼 짓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나? 칫, 우습군. 이쯤에서 그만 멈추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? 반레오,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. 되돌아갈 길 따윈 없어. 검은 마법사에게 영혼을 판 그 순간부터 당신도 나도. 내 소중한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 한들 죄로 물든 영혼으로 그 품에 안길 수 없을 것이다. 그 정도로 너도 이미 각오한 것일 터. 하지만 곁에 있어도 영영 닿을 수 없다는 것은 꽤나 괴로운 일이지. 자, 이렇게 됩니다. 이제 제네시스 해방 퀘스트가 앞으로 윌, 루시드, 진힐라 딱 세 개 남았습니다. 여러분, 거미왕 윌의 흔적, 마찬가지로 검은 마법사를 잡고 하드윌을 또 격파해야 됩니다. 자, 퀘스트입니다. 혼자서 격파해야 되고요. 적에게 피격시 받는 데미지가 증가합니다. 쳐맞으면은 데미지가 더 아프다, 피가 많이 단다, 이 얘기입니다. 꼭 깨서 여러분들께 해방된 제네시스 패스파인더 최초로 격파를 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